지금 대충 제가 취재를 해보면 27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중간 간부라는 거는 검사장급 이외에 검사장급의 인사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 이후에 이제 차장검사급이나 부장검사급들이 이제 인사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늘 얘기하는 것 같이 형사부, 공판부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이 예의 주시해야 될 게 여성 검사들의 진출이 드러날 것이다. 여성 검사들의 진출이 드러날 것이다. 딱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임은정 검사죠. 임은정 검사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차장 검사가 마침 30기에서 차장 검사들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임은정 검사가 30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여성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민생, 그러니까 형사부와 공판부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민생에 직결되는 법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검찰이 오히려 더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라는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곽동 선생님은? 우리 방송 전에 임은정 검사가 몇 기죠? 이러고 찾아봐서 찾아보고 나서 언제 임관이 된다 이러고 보니까 검사를 시작한 게 2001년입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만 20년 채우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20년 이래서 중간 간부 어떤 쪽이든 20년쯤 하면 이제 돌아가는 걸 아는데 앞에서 싸우면서 의사를 계속 표시했었던 분이고 가게 되면 분명히 자기 몫을 할 거라는 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추미애 장관 눈에도 안 보였을 리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27일 발표되는 게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느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 궁금해서 윤석열이 조용히 있는 거고요. 이 검찰이 무슨 그 날구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앞섰을 때 오거돈 뭐 강제추행 혐의로 어디 보내고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도 뭐 피해서 유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앞부분에 자락을 깔아놓는 게 앞자락을 깔아놔야 자기네들이 뭔가 했다는 것처럼 이 불안감이에요. 잔짜증 부리면은 네. 이게 뭔가 좀 속 좁고 걱정돼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임은정 검사 주요 자리 맡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잘 될 거예요. 그 이번 인사가 예상되는 건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은 유임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들이나 부장검사들은 현재의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직이 유임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검이 많이. 그러니까 대검은 누가 봐도 검찰총장 직속 부서에 중간 간부급들도 이제 많이 이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혼밥 신세가 얼마 남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분들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금요일날, 목요일날 발표가 되죠. 목요일날 발표가 되면 금요일날 정치 오아시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대검의 보직 네 자리 폐지 등이 원래 이 대검 네 자리가 중앙지검의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이 있었지만 대검에서도 보이지 않는 원래 검찰이라는 것은 검찰총장, 그 다음에 차장검사, 그 다음에 검사들인데 우리가 대검에서도 보이지 않게 형사부를 1차장, 2차장, 뭐 공안 2차장, 3차장 보이지 않는 그런 구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직제를 개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다음에 그 국무회의에서 그 개정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안을 그러니까 보직을 없애는 네. 것들을 통과시킬 방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제 개편에서 쓸데없는 지위 만드는 거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 조심을 안 보내는 상태니까 네. 충분히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네.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당의 동의 없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출범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8월 말까지 선임을 촉구하며 직무유기로 점철된 오기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통합당이 여태까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도 안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위원회도 만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냥 시간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김용민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제는 공수처장 후보자를 야당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게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법에는 여당과
비여당 교섭단체가 각각 2인씩에서 그렇죠. 사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머지는 뭐 법무부 장관 뭐. 네. 근데 비여당이라고 하는 지금 야당 통합당에 후보를 안 내고 있으니까 김용민 의원이 낸 법은 단순합니다. 국회에 추천받은 4인.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국회의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렇게 되면 충분히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로 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꾸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지난 월요일 날 일주일의 기간을 주겠다 했어요. 제가 제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그 회원과 그 7명 중에 네. 아,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완화 의결 요건을 현실화하면서 후보 선정을 엄격하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전 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했던 것도 당연히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사실 이거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더 많은 게 김용민 의원이 오늘 냈던 것 가운데서 인사위원회, 검찰 인사위원회 뜯어 고치자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쉽게 그냥 검찰총장 차관. 왜냐하면 한쪽에서 장관이 둘이 있으니까 맨날 맞먹잖아요. 이거 밑으로 끌어내리고 쓸데없는 거 고치고 의원수 확 늘려서 제대로 짚어보자 뭐 이런 얘기. 저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오아시스에서 한번 다뤄주세요. 검찰이 인사위원회 뜯어 고치겠다라는 거는 직접 개편에 대놓고 얘기한 건데 그 우리가 사실상 검찰총장을 장관급 대우를 해줬다 보니까 행정부 수반에 두 개의 장관이 존재했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차라리 법무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데 그렇죠. 그거 필요 없거든요. 네. 제대로 갔다가 검찰청이니까. 네. 어쨌든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